네, PRS 245 전문 요원 김병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내가 다 했네요, 그. 네, 그다 하셨네요. 네, 전문 요원이네요. PRS SE 전문 요원. 네. 네, PRS SE는 이제 뭐 워낙에 저희가 많은 모델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커스텀 2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류별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면 뭐뭐 너무 말도 안 되고, 시간이 모자라서 안 네, 되고요. 그뭐 이제 또 이제 24가 아닌 걸로는 커스텀 22 모델이 있고 22프렛까지 있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그중에서도 스케일 길이가 다른, 네, 24.5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622mm. 그래서 요걸 이제 245라고 저희가 따로 명명을 해서 부르는데, 245는 저희가 최근에 하나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9월에 하나를 했는데 이게 12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 가격이 지금 나온 게 오히려 더 싸요. 107만 8천 원.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좋다. 다른 거하고 보니까 탑이 탑이 없더라고. 없어요. 탑. 저번 게 베벨드 메이플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 탑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봤더니 이제 뒤쪽이랑 그냥 일치하는 그냥 마호가니 바디였습니다. 탑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저번에 탑이 있었던 모델이 125만 원, 이번에 탑이 없는 모델이 107만 8천 원으로 오히려 십몇만 원이 네, 싸네요.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둘 다. 그리고 얄짝 실측 수치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 거의 뭐 같은 건데 탑만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그런 사운드 뭐그 수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줄 평을 풀 게인, 풀 게인. 네, 풀 게인 8.5. 게인 잘 먹었다고 그러는 네, 거야. 저는 살벌한 에너지, 그래서 9. 아, 다 에너지가 좀 네, 좀 있었군요. 넘치고 하이 게인 잘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245 스탠다드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7.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6에 49. 네, 위에 살짝, 배가 네, 나왔어. 살짝 그렇죠. 이게 뭔가 바인딩에서 살짝 아치탑 올랐어. 이런 거라기보다 여기 끄트머리에 그냥 그냥 요만큼, 네, 컨투어 처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프렛 뒤뜰렌 77이고요. 바디는 바운드 마호가니, 4개도 역시 바운드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이고요. 헤드머신에는 PRS 디자인드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대3 튜너.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의 인레이 버드, 어디 있네? 네,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말씀드렸던 모델명이죠. 24.5인치, 2.5인치. 622.3mm입니다. 그래서 PRS 245라고 불리고요. 네, 프레스는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245의 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브라로, 네, 이너사이드가 까만색, 아우터사이드가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PRS 디자인드 스탑테일 이렇게, 네, 요즘 랩라운드로 랩어라운드로 네, 돼 있죠. 들어가 그래서 있습니다. 짧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까요? 자, 이게 얼마나 풀 게인이었는지, 뭐 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 네. 풀 게인 나오겠다. 우렁차네요. 클린톤을 우리 폭탄물 처리자처럼 칠라 그러네요. 아, 네. 뭐 스플릿이 된다거나 싱글 뭐 예, 어쩌고 그런 거 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 없죠. 전혀 네. 없습니다. 예, 뭐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뭐 없어. 네. 예. 마샬로 복습.
메이킹을 하나 해볼까요? 네. 밴드 넣고 코러스. 오 좋다. 가요 같은 톤은 아닙니다만 네. 네, 이렇게 도톰하네 네. 한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예쁘게 사운드 잘 나옵니다. 네, 듀얼리스트고요. 그렇게 막 쨍쨍거리고 쏘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네. 또, 또 마샬로 한번 해봤고. 아 그렇진 않네요. 네네. 좀 중음이 아직도 많아요. 네네. 좋습니다. 자, 마샬 게인 한번 쳐 주세요. 마샬 게인이요. 예, 좀 네. 헤비한 종류로? 헤비한 종류. 예, 네, 좀 강한 그런 느낌으로 예. 한번 봐 볼게요. 확실히 막 하이보다는 중음역대. 이게 그 리프가 좀 묵직한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예. 막 위로 쭉쭉 솟는 느낌보다는 예. 가운데에 좀 이렇게 둔기처럼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훌게인인데 그 훌게인이 약간 이렇게 가는 훌게인이라기보다 이렇게 가는 훌게인.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의 반주놀이 예스 해보죠 뭐.
즐겁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개인 톤의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른 뭐 어떤 우리가 직전에 아이바네즈를 했었잖아요. 아이바네즈류의 이런 하이 쪽이 살아있는 이렇게 위로 쭉쭉 꽂아주는 사운드보다는 밑으로 힘있게 밀고 나온 사운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개인량 자체는 많이 잘 먹는 편입니다. 잘 먹는. 그리고 뭐 팝적이나 가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야들야들한 하프톤 같은 톤은 조금 좀 기대하기 좀 만지기가 쉽지는 않겠고요. 용도가 분명한 네. 네, 미들의 강자 SE245 스탠다드 모델 네.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레스폴 사운드와 거의 흡사하죠 지금. 네. 레스 PRS 드리겠습니다. 레스 PRS. 약간 PRS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레스 PRS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레스폴과 비슷한 레스 PRS. 네. 저는 이제 중음역대의 게인이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네. 중게인. 풀게인 중게인. 네, 네. 중게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점수 178,000원. 괜찮네요. 네. 가격은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그 뭐랄까 너무 팝적인 게 살짝 너무 없어서 그런 건 좀 아쉽기는 네. 한데 네, 가격은 어쨌든 뭐. 네, 가성비는 좋아졌습니다. 네. 자 점수 몇 되면? 뜨당 8.5, 9.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수하네요. 네, 준수한 점수 받아가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그 기타가 점수가 같은 245인데 8.5, 9.0. 아 이때는 선생님이랑 저랑 반대네. 아 이것도 반대. 아니야 똑같구나. 8.5, 9.0이 그렇죠. 아 똑같네요. 네. 결국에는 점수는 평균은 똑같고요. 네. 그때 선생님 8.5, 저 9.0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풀게인과 중게인의 PRS 개인량이 적어서 그랬나? 네, PRS SE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여전히. 건반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계속되는 네, 그 MR 반주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